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가상 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회의에 참석한 시간에 김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 자산 지갑에서 코인을 판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고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의 상임위 중 가상화폐 거래 의혹에 대해 당 윤리위에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 자산 의혹을 코인 게이트로 규정하며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 민주당의 불법 로비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김 의원이 해명할 때마다 거짓말이 밝혀지고 민주당에서 어디까지 연루됐을지 모를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가장 먼저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 이 의원 측과 다음 주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자금 출처와 금품 살포 과정을 살펴보며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을 특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구속된 강래구 씨를 수시로 소환 조사하고 송영길 전 대표 외곽 지원단체인 먹사연 관계자 김모 씨와 캠프 관계자 허모 씨를 포렌식 참관에 연이틀 불렀습니다.